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오늘 보여 제품은 하기비스 미니 모니터 허브입니다. 외형은 깔끔한 레트로 디자인으로 제작된 모델입니다. 전면에 3.5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고 옛날에 사용되었던 CRT 모니터 모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빠르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에 5개의 단자를 통해 다양한 액세서리를 연결할 수 있고 후면에 4개의 단자로 총 9개의 다양한 단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실리콘 패드가 한 개 들어있는데요. 모니터 하단에 장착해서 각도를 5도까지 더 올릴 수 있고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은 PD 케이블이 들어있고 USB 어댑터까지 장착되어 있어서 연결하실 기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크기가 작아서 실리콘 패드는 장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C2C 케이블로 전원까지 연결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호스트 단자에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일반 모니터와 동일하게 빠르게 인식해서 작동됩니다. IPS 화면은 최대 178도의 넓은 시야각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정확한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화면을 복사해서 출력하거나 별도의 화면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물론 스피커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듣는 소리는 노트북에서 출력되는 소리입니다. 아저씨 갖다줘요. 한 개 1억이요. 네? 너무 비싸요. 오늘부터. 해상도는 480x320인데 윈도우와 맥 OS의 해상도는 약간 차이가 있고 다양한 컴퓨터에 호환이 가능하도록 가상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가정이나 사무실 등 컴퓨터를 사용하는 어디서든 다양하고 이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전면의 밝기 버튼은 5단계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주간이나 야간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원 버튼을 통해 디스플레이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이외에도 이렇게 별도로 소지해서 사용해야 하는 허브 기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선 마우스나 키보드 등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USB 메모리를 사용하는 등 빠르게 허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면에는 억사 단자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별도의 스피커까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멋진 슬로모션 영상은 물론 그중 한 프레임을 골라 24.7메가픽셀에 물론 타입C 단자를 지원하지 않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는 HDMI 케이블을 이용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HDMI 단자는 타입C 케이블을 통해 전원을 넣어줘야 하는데요. 간편하게 컴퓨터에 함께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맥 OS와 동일하게 윈도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허브처럼 거치해놓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디스플레이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이뻐서 데스크테리어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입니다. 물론 넷플릭스처럼 집중을 해서 봐야 하는 영상을 감상하기에는 힘든 사이즈지만 사진이나 영상 등을 깔끔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때문에 불을 껐을 때는 더욱 멋지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재생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바탕화면이나 유료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앱은 아마도 스팀에 있는 월페이퍼 엔진 앱을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기비스에서는 아이다 64 앱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유료지만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의 리소스나 시간, 자동으로 변경되는 화면 등으로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앱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무료 바탕화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료 프로그램인 라이브리 월페이퍼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봤습니다. 무료라서 종류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이는 바탕화면을 미니 모니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수 있는 제품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제품도 드물고 이렇게 테이블을 꾸미거나 고정해놓고 허브 용도로도 사용하기 괜찮은 모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